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나면 연준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요. 경제 성장률을 얼마만큼 주가가 적절하게 잘 반영하고 있느냐. 이제 LG 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해외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소장님, 예. 그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나요? 고용 보고서가 예.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설왕설래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데요. 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무엇인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연준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 주식 시장에 대한 화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준에서 체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준의 목표 자체가 경제의 안정이라든지 물가의 안정에 포커스가 있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반면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이죠. 연준은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고용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0만 명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백신이 대략 한 4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현재 백신 여권이 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5월 5일서부터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상생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지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백신 접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이제 다음 행보는 무엇이냐. 물론 앨런 장관이 포문을 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어느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맨다라기보다는 앨런 의장은 연준 의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횡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심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펼친다라기보다는 이미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연준이 지금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죠. 유동성을 회수하겠죠. 근데 유동성이 회수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처음에 포문을 열었을 때 2월 달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장단기 금리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소위 내성이 길러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나면 연준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요. 금리를 인상한다라면 미국보다는 신흥국인 우리나라 타격이 좀 더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조금 변화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테이퍼링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의 어떤 결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작년만 해도 주식시장을 탈출해야 되는 시그널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오히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더 주가는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연준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었을 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을 이제 탈출하라는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경제가 생각만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의구심을 가졌었던 상황이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정말 공포감이 질리면서 경제가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가? 다시 신경제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보다는 야 경제가 얼마만큼 더 좋아지는 거야? 지금도 좋은데 여기서 지금 백신 효과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더 좋아지는 거야? 지금 이제 포커스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유동성 회수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을 또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일단은 뭐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현재 지금 미중 간에 정말 배가 없을 정도로 수출 품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백신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금리와 주식은 상반된 관계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같이 동행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테이퍼링을 걱정하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만큼 주가가 적절하게 잘 반영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준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런 네. 말에도 자꾸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예. 내가 혹시나 재산상의 손실을 볼까 봐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눈치를 우리가 이제 자칫 눈치 장세니까 예, 예, 눈치를 예. 보고 먼저 빠져나가야지 예,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요즘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예. 외국인들 무섭게 팔아제끼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하루에 예, 몇천억씩 예, 예, 계속.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널 아닌가? 예.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앞전 출연자도 5월달은 좀 뭐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예. 어떤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골드만삭스에서는 바로 뭐 어제인가요? 예. 그 5월에 주식을 사서 들고 있어라 이런 예.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 이게 야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 또 우리가 증권사 말은 또 못 믿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매도.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증권사 그만두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속이 시원한데요. 그 우리가 이제 5월에 주식을 팔아라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니까 팔어? 말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5월에 주식 시장이 그동안 약했었는가? 이거는 사례를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속된 말로 우리가 1월이라고 한다면 1월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올해도 1월이 좋았습니다. 12월부터 좋았는데 1월 효과라는 것은 1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2월, 3월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다가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모든 이제 기업들이 아, 우리 올해 이렇게 잘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4월 되면 1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막상 받아보니까 야,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그럼 우리 좀 하반기 때 저기 이익 전망치를 좀 수정할게 라고 보니까 5월 달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1년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또 수급 면에 있어서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1년 내에 집행해야 될 금액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어느 정도 좀 집행을 해놔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제 쫓기듯이 이제 집행하는 것보다 연초에 좋은 거 있을 때 집행을 하고 나면 지금 정도 되면 좀 쉴 타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급상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의 이익 전망치들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격언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9조 대의 이익을 1분기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2분기 때 10조 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사가 한 이틀 전에 나왔고요. 일부 공격적인 증권사에서는 3분기 때 13조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갈수록 좋아지네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딱 처음에 좋을 것 같다가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골드만삭스에 있는 이 증권사 직원 뭐 탐인지 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더군다나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겠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12개월 전망 그 네. 주가 지수를 3,700대로 예상을 예. 하고 지금은 주식을 늘려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 이제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나. 이 마음 상, 그러니까 심리나 네. 아니면 이 환경하고는 네. 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물려있는 계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물려있는 계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다 그게 풀리면서 매매 회전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삼성전자도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소갈이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정말
속에서 뭐 부글부글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제 자동차도 물려있고, 다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좀 무너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은 쪽에,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앞전 출연자하고 이 골드만삭스의 뷰하고 이게 또 달라가지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지금 그 장기적인 어떤 그 그렇죠. 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앞전 출연자도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런 등락이 있지 않을까? 종목별 업종별로는 등락이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보시는 분들 잘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신이 잘 판단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5월 달은 원래 그 매도를 많이 하는 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로 지수가 힘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매도를 계속 해왔던 5월 달에 이유는 뭐였나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앞서서 잠깐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데 전망치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매도를 좀 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연초 연말 효과에 따라서 이익을 좀 보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뭐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자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지금도 주식 시장과 지금은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으면서 좀 매도세가 나타내고 또 더군다나 뭐 IPO들이 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일부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5월 달이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했었던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데 어찌됐든 올해는 그래도 전망치들을 계속 좋게 나타내고 있고 근데 당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죠. 중국이 1분기에 18%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18%요? 예, 1분기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1분기에 18%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중국이 나타내는 게 이제 6% 경제 성장률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중국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18 더하기 점점점 하면 6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1분기 때 땡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올 하반기 때 경기 부양책을 안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금 중국의 빨로 기대서 올라가고 있는 화학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좀 꺾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다라면 저 같은 뭐 저처럼 이제 예측을 한다라면 지금 정도 이렇게 좋을 때 오히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매도세를 좀 나타내. 그러니까 이런 1년치를 지금 생각하고 고민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나오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좀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긴 뭐 지금 주가는 보통 6개월을 선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아까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률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3200선 고점 돌파하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실감을 못하는 건 삼성전자 현대차 들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거든.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그대로 거기까지 더하면 더 암담하죠.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그 인버스 ETF를 최근에 정리하고 레버리지 ETF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인버스라고 한다라면 하향에 이제 베팅을 한다라고. 그렇죠. 거고, 하락할 거라고. 레버리지라고 한다라는 건 이제 상승 쪽에 이제 좀 베팅을 한다라는 것들인데 ETF라는 게 단순하게 봤을 때 이제 주가 지수에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별 종목이라든지 업종별 ETF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ETF 같은 경우는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결국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수,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지수가 하향 조정받는 것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는,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대용품으로 인버스라든지 선물 매도 전략을 펴왔었는데 이제는 개별 그 기업들의 공매도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체장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의 대체장고가 많다라는 것은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선물이 저평가되면 선물 사고 삼성전자를 팔면서 현물을 누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ETF 같은 경우도 이런 현선물 플레이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이제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ETF를 사고 혹시 떨어지면 지금 대체해놨던 현물을 팔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버스와 선물의 어떤 매도 풋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주가 지수 혹은 어떤 그 삼성전자 어떤 상승,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이것이 기대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 서로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물이라든지 현물 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에 배팅하기보다는 상승 쪽에 배팅하는 무게에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정말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흔들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LG화학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LG화학의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하고요. 어떤 일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해외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LG화학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LG화학을 바라볼 때 이걸 화학회사로 바라봐야 돼? 2차 전지로 바라봐야 돼?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거 보니까 화학 분야에서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났고 그동안 적자였었던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이제는 어마무시한 이익들이 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LG화학을 100만 원까지 투자를 해왔더니 LG화학이 넬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2차 전지를 떨어내겠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짬짜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선택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하게 이제 선택지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는데 내가 LG화학을 들고 있어야 돼?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LG화학이 화학 분야, 지금 화학 분야가 어마무시하게 좋다 보니까 하는데 야, 2차 전지는 언제 떨어져 나가? 이러면 또 주가가 균열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둘 다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LG화학이 있고 에너지 솔루션이 밑에 가서 붙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IFRS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회사 실적을 모회사 실적으로 붙이거든요.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로 붙여버립니다. 따라서 LG화학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이 와서 붙어버려요. 아 떨어져 따로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는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따로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거를 IFRS를 외국인들은 적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투자할 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에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외국인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IFRS에 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자회사 단의 실적들이 좋은데 이걸 별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선호하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2차 전지와 화학으로 따로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기업을 놓고도 어떤 가치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느냐가 LG화학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식들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발표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80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에서 LG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빠르게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니까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LG화학 같은 경우 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서둘러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죠. 여기가 그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수급, 그걸 이제 보통 외국인 매수세를 기대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증시 격언처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파는지에 대한 체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캔슬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한 7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당연히 좋은 것은 이익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뒷부분에 수급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일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이라서 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단타를 치는 외국인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 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들이
외국인들이 산 종목 치고 그렇게 주가가 빠진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단타를 치는 외국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긴 시야를 본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이시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 네. 근데 이제 막상 또 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지금 그렇죠.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예. 반응들을 보면서 예. 이것이 주식시장의 어떤 큰 영향을 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는 없을까요? 저는 공매도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들어오거든요.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공매도를 친다라는 것은 이건 공매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요.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기업의 어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두 번째는 수급이 꼬였을 때 공매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딛고 무조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 주가가 올라가야 돼라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가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이 테슬라 저는 예를 좀 들고 싶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작년 가을에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때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가 결국 공매도가 손들면서 예 망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테슬라처럼 그렇게 좋은 기업은 공매도가 망하는 거죠. 우리가 게임스톱만 얘기할 때 게임스톱 불안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가 이겼던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뭐 다음에 예. 제가 그 따로 이런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야 예. 되긴 하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예. 우리 이제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뭐 조건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상환 기간이 60일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예. 무제한. 계속 그렇죠. 롤오버 하면서 그러면 이 얘기잖아요. 계속 이자 내면서 버티면 네. 언젠간 떨어지겠지. 이자야. 예, 그러니까 예. 승률을 확 높여주는 정책이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저는 아무리 정부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뭐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불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60일을 한다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신용 매매가 어려운 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신용으로 사서 파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승부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지고 들어가는 게임인데 이것도 60일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버티기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돈이 많은 외국인들이 버티기로 계속 눌러버리면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손을 안 댄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물론 뭐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1시간 반 받고 모의 매매 해보고 해봐라 라고 풀어줬다라는 건데 아 이거는 완전히 생색내기고 참 이건 뭐 제가 주식시장에 증권에서 안 다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책 당국자도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가끔 예.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일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장관 분인가요? 재경부 장관 뭐 청문회인가요? 뭐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자랑으로. 자랑으로 그거는 뭐 아니 푸주간 주인이 그 정육점 가가지고 저 아롱사태가 맛있어요, 등심이 맛있어요 했을 때 아 제가 먹어보니까 아롱사태가 맛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요. 책에는 등심이 맛있대요. 그럼 등심 내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대에는 이제까지 우리 국민적 감정이 주식 투자를 약간 투기로 보기도 맞습니다. 하고 공직자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뭔가 불로소득을 얻었다 예.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방어 논리로서 이런 예. 것들이 나온 건데 예. 오히려 이제는 미국처럼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오히려 좋은 자리에 높은 예. 자리에 써야 이 실물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간다. 예.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주식을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뭐 투기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과 같이 동행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투기로 본다라는 것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꼰대만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차제에 조금 고쳐졌으면 앞으로 좀 변하겠죠. 하긴 뭐 제가 증권에 들어왔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이 안 됐었던 시기입니다만 지금은 뭐 가치 투자 뭐 공부만 하시는 대로 수익이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시대가 바뀐 걸 좀 알고 네. 정책 당국자들도 뭘 하기 전에 좀 전문가들을
자기들이 저기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좀 결정한 대로 좀 따라주는 맞습니다. 모르면 예. 그냥 따라가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너무 센가?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네, 뭐 알겠습니다. 저희는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